알겠습니다 형님. 매너 있게 안 깔기시고 가시는군요. 형님 여기 너무 다 조지면 안 돼요 형님. 오늘 뭐 하러 왔냐? 바로 슈프림 화분. 저 정도 선인장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기 뒤에. 예? 그런 느낌. 이런 거 어때? 좋아 좋아. 와, 흙을 찾아 산말이 있었어요. 아니 예쁘긴 예쁘네 이렇게. 야씨 이거 조그만 거나 산다고 흙을 씨. 유. 그 알지? 아 알아 그 빵 굽는 짤. 행복해 너무 행복한 짤 빵 굽고 이렇게 해야지. 오. 얘를 3분의 1 채운 다음에 얘를 뭐 어떻게 해? 선인장 이거 손으로 만져야 되나 봐. 그러지 말고 이거를 그냥 자르면 이대로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선인장 잘 고른 것 같아.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 그게 뭐냐면은 투싼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가시 조심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가시까지 내가 안아야 돼. 그래서 와우 너무 되겠다 그지? 오케이. 갔다가 아까 찢었다고 진짜 거짓말 아주 찢었다고. 벗어 벗어. 가시가 돼요. 좀 생각을 해야 돼 얘를. 기울었어 지금. 내 똑바로 잡아줄 테니까 흑부. 이게 아니라 구도. 슈프림이 앞에 나와 있을 때 내가 봐줄게 이쁜지. 이런 느낌 딱 좋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느낌. 난 그거 서선이 더 예쁜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역시 센스. 몰라 그냥 내 의견이야. 아, 네, 센스 있습니다. 여기 앞에 둬야겠다. 멋있어 멈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 예뻐 잘 어울려. 여호 코로나 더 비치 왔습니다. 코로나 더 비치 1년만 딱 됐어. 4th of July인데 이거 독립기념일이죠? 예. 불꽃놀이 보려고 그런 스팟에 갔는데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일단은 필 데도 없어 보이는데 땅이 안 보이더라고 아까 보는데. 그래서 그나마 좀 광활한 비치에 먼저 왔습니다. 바다 냄새라도 맡아야지 왔는데. 도둑놈 새끼들 사람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지금 눈치 보는 거 봐 이 새끼들. 심상치 않아. 눈치 보는 거 보소. 여기다 하면 되겠다. 오랜만에 또 바다 와가지고 얼마 전에 산 이렇게 슈프림 돗자리를 넓게 보여드려야지 진짜 엄청 게으르시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돗자리 영롱합니다. 아, 나와 이거 돗자리를 찍어주세요. 자 오랜만에 바다 나와가지고 아 또 휠이랑 금강산도 식구경 바닷가에 산 역시 컵라면. 옛날 우리 오면은 보통 필즈비비큐 사다 먹던가 그치? 맞아. 햄버거나 핫떡 이런 거 간단한 거. 근데 좀 살았다고 이제 좀 바닷가에 컵라면 수영도 안 했는데. 보통 수영하고 먹어야 맛있는데. 너무 재밌게 논다. 그런 거 그거네. 포대자루 우리도 어릴 때 그 포대자루 하고 깡깽이 떼가지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뭐 다 재밌어 하는 거는
나무 동통이 다 있어. 여름 성경학교 때 나 저런 거 많이 했는데. 맞아. 점심도 안 먹어가지고. 맞아. 진짜. 점심도 안 먹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근데 콧나면은 내가 이거는 진짜 태어나서 먹었던 콧나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스케이트장. 롯데, 잠실 롯데 이런 스케이트장 말고. 알아, 동네. 나도 알아. 동네 그 논두렁에 물 채워놓고 얼려서 하는 그 비닐. 아, 실내 말고? 실내 말고, 실외. 비닐하우스. 그런 데 몰라. 거기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에서 콧나면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스키장 정상에서. 난 수영하고 육개장 먹는. 나는 콧나면. 스케이트장에서 그거 먹었는데 계란 자판기 몰라? 누르면 계란 이렇게 반숙, 완숙 선택해서 계란 자판기. 우리는 그렇게 풍요로운 동네 살지 않아가지고. 계란이 뭐가 풍요로워. 근데 계란 자판기 몰라? 스케이트장 가면 꼭 계란 자판기에서 반숙 계란 이거 해서 그럼 종이컵에 이렇게 익혀서 나와. 진짜? 헐, 인천에만 있던 건가? 맛있겠다. 맛있어. 나 입에 하나만 넣어줘. 아짜. 너는 왜 이런데 오면은 일어나질 않아? 누워있어.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제일 편하게 있는 난 이게 너무 좋아, 행복해. 좋아, 안 돼. 여기는 여기 이제 페리 랜딩 하는 데인데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 보이죠? 지금 이쪽 바다 쪽에서 이제 불꽃놀이가 터질 거예요. 사람이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어떻게 삐집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운 좋게 딱 왔어 그치? 여기 진짜 자리가 빼곡히 하나도 없는데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자리인데. 네, 사진 찍으시는 생각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가 명당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저기 딱 위에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재밌겠다. 귀여워 둥둥 떠다니시는 거. 오 1분 전 1분 전 1분 전 1분 전 가자! 어디서 터지지 않나? 미국 국가 같은 거 원래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전에 우리? 터지기 전에 그치? 어. 행사 때. 근데 여기는 그럴 것 같진 않아. 아 여기 뭐 몇 군데 사물이 다 터지고 있어. 어 멀리서까지 막 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내 세금 가져가세요. 내 세금 내 주세 가져가. 와 바로, 바로 너무 눈앞이다. 와야야야야. 아니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았는데. 와 진짜. 너무 정면이라 진짜 놀랬어. 우린 저번에 사는 게 없는지 몰랐잖아 그치? 쏟아진다 쏟아져. 우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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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오 다다다다다. 산에서만 보다가. 오 마이 갓! 야, 진다, 진짜. 와! 우후! 대박. 진짜 멋있다. 천저구 클라스 인증 오지고요. 클라스 오지죠? 집에 가는 것도. 아 집에 어떻게 가냐 이제?
아, 잘 봤다 근데. 아,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 세금 진짜 열심히 내는데 보람 있네. 오랜만에 뭔가 축구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인파 속에서? 근데 진짜 운 좋지 않았냐고. 대박이야. 아니 거의 우리 저기 진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분명 있고 그럴 텐데 라스트 미닛에 갔는데 거의 어떻게 또 본의 아니게 앉은 자리 바로 앞에서 폭죽을 터뜨려가지고. 아니 비스듬히도 아니고 정말 정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화관에서 1년에서 보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말했지 그 카메라 있는 데는 100%라고. 맞아. 너가 그 눈썰미가 좋았어. 저희 카메라 있으니까 100% 저기 명당이다. 그 옆에 앉았는데. 나중에 우리도 진짜 그 카약 위에서 타는 사람들. 맞아. 요트 위에서 보는 거 그거 우리도 하면 좋겠다. 나중에 그치? 한번 해보자.